한국의 사찰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 영양이 풍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건강 음식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전통 사찰 음식의 진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 음식 대향연이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봉령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지개가 떠오른 수원 봉령사. 스님들이 손수 빚은 만두가 날개에 놓친 듯 팔려나갑니다. 이게 야채만두로서도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사찰 음식의 정수를 맛보는 느낌입니다. 대적광전 앞에선 고소한 콩내염이 가득합니다. 콩을 맷돌에 갈자 맛과 영양이 풍부한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마트 가서 저 항상 손두부를 사는데 일반 기계 두부랑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고소함하고 단단함하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요. 비구니 사찰 봉령사가 마련한 사찰 음식 대향연 행사. 우주 생명을 살리는 사찰 음식이란 주제로 경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자연과 서로 상생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게이 저희 사찰 음식의 특징입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당선인 광룡 스님도 행사장을 찾아 사찰 음식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 지쳤던 몸과 마음을 이 봉룡사라는 부처님 품 안에서 쉬고 치유하고 또 새로운 기운을 얻고 가을 하늘도 너무 좋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엄청 뿌듯하고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마트보다 사찰로 향한 주부들에게 건강한 사찰 음식은 큰 인기입니다. 절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왔어요. 음식을 속일 것 같진 않아서. 장터 분위기와는 달리 차를 활용한 명상 체험장에선 적막감이 감돕니다. 모두가 가만히 눈을 감고 스님 말씀에 빠져듭니다. 당신이 비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명상을 한뒤한 모금 맛보는 차는 한결 편안한 몸과 마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스님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조용조용하시고 차를 이걸 또 이렇게 마시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사찰 음식 전시와 탁발 순례, 먹거리 마당 등을 선보인 봉령사 사찰 음식 축제는 인근 고등학생들의 발길도 불러모았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또 봉령사가 또 이게 절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뭐라 해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찾아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수원 봉령사는 이제 비구니 수행 도량을 넘어 사찰 음식을 통해 또 다른 한류 문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